아침 일찍부터 놀이터에 나온 원우와 시우 남매. 아, 재밌어. 흔들 거야. 점점 햇빛이 강해지는데요. 한여름 더위는 없는 것처럼 신나게 노네요. 너무 더워. 나도 더워. 이때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먹고 싶다. 어? 근데 수미도 덥지 않을까? 그러게, 얼른 꺼내줘. 아이, 뜨거. 아, 아, 어. 아, 시원해. 아, 너희들이 불렀구나. 아. 수미, 어디 아파? 인간 세상은 너무 더워. 지식의 나라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말이야. 정말? 나도 지식의 나라로 가고 싶다. 아니, 나도. 근데 책을 써야 돌아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 귀찮아. 아니, 빨리 지식의 책을 잡아야지. 아,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쓰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아이, 원우, 더위를 어떻게 피해?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 맞다! 피서를 가면 되겠다! 피서로 간다고? 그게 뭐야? 산이든 바다든 계곡이든 아무데나 다 놀러 간다는 뜻이야. 쓰니, 천재! 빨리 가자, 어? 준비됐니? 어디로? 어디로? 여름엔 바다지! 자, 간다! 쓰니! 쓰니! 어디서? 쓰니! 와, 바다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아이들. 바다에서 물놀이 할 생각으로 왔는데 바다가 사라진 거였어요. 뭐야, 쓰니? 물놀이 하자고 해놓고 물이 없잖아. 어? 나 여기 알아. 갯벌. 띵동댕. 갯벌이라고? 나 유지한테 갯벌 체험해봤는데 난 처음이야. 이상해. 아, 물놀이도 못하고 이게 뭐야.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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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이 재미없다고? 무슨 소리야? 갯벌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럼 우리 오늘 갯벌에서 놀면서 갯벌에 대해서 책을 써보는 건 어때? 찬성! 나도! EBS 여름방학 생활 5강. 우리는 갯벌에 살아요. 갯벌로 내려온 쓰니와 아이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신기한데요. 갯벌은 과연 어떤 곳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기가 뭐가 재밌다는 거야? 난 하나도 재미없어. 물놀이도 못하잖아. 시우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여기에서 물놀이 할 수 있어. 어떻게? 조금만 있으면 물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여기가 다 다시 바다가 된대. 우와, 거짓말. 요정이 거짓말도 한대요. 여기가 바다가 된다고? 아니, 정말이란 말이야. 혹시 너희 밀물, 썰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밀물, 썰물? 생수 이름이야? 난 학교에서 배워본 적 있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잖아. 우와. 밀물이란 물이 밀려 들어온다고 해서 바닷물이 차기 시작할 때를 말하고, 썰물이란 쓸려 나간다고 해서 바닷물이 빠지는 때를 말해. 즉, 너희는 지금 물이 쓸려 나간 썰물일 때 바다에 온 거지. 썰물이 오면 바닷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데 그때 보이는 바닷가의 땅이 바로 갯벌이야. 그럼 조금 있어야 바다가 되고 바다가 돼야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은 썰물이라서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 조금만 있다가 그때 밀물이 되면 그때 우리끼리 물놀이를 하는 거야. 근데 순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많이 심심해. 안 되겠다. 우리 갯벌에 가가지고 놀아보는 거야.
자, 떠나는 거야. 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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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로 코앞인데 그냥 걸어가자. 걸어가자. 맞아, 걸어가자. 쓰니는 좀 걸어야 돼. 가자. 같이 가. 우와, 오빠 이것 좀 만져봐. 엄청 부드러워. 어찌? 별로 안 부드러운데? 아, 그 이유는 물살이 느린 바닷가와 강 하구에는 알갱이가 작고 고운 찰흙과 같은 펄 갯벌이 생기고, 물살이 빠른 바닷가에는 모래 갯벌이 생겨 펄과 모래에 작은 돌 등이 섞여 있는 혼합 갯벌도 있지. 대부분의 갯벌에서 이 세 가지 갯벌을 같이 볼 수 있어. 날카로운 조개들로부터 보호해줄 장갑과 장화! 얍! 우와!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조개 탐구, 갯벌 탐구를 시작해보자! 응. 가자! 조심조심! 갯벌에 발이 빠질 수 있어! 갯벌은 너무 찐득찐득해! 아주 심상치 않아, 나도! 아, 살려줘! 쓰니, 나도 살려줘! 잠깐만, 쓰니도! 아.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신나는 갯벌. 갯벌은 바다 생물들의 집이기도 해요. 쓰니, 이거 봐봐. 이게 뭐가 움직이는데 뭔지 모르겠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 갯벌에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잖아. 이게 바로 조개들이 숨을 쉬는 조개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어. 저 밑에 조개가 숨어 있지롱. 이 숨구멍을 하나 깊게. 이 밑에 엄청 숨어 있어. 네, 잡았다! 이렇게 조개가 나온다는 거지. 어때, 신기하지? 응! 스니,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는 바지락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서 많이 기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조개 종류라고 할 수 있지. 나도 한번 캐볼래. 자, 한번 캐봐. 우와! 쓰니! 이 조개는 뭐야? 진짜 커! 우와! 원우가 엄청 큰 조개를 찾았구나. 우와. 자, 어떤 조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아, 백합이라는 조개야. 사람들이 살이 굉장히 많아서 좋아하기도 하지. 아주 맛있는 조개야. 그럼 나 이거 많이 모아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조개라고 하는 거야. 갯벌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숨어서 살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친구들을 만나러 한번 떠나볼까? 정말? 어떻게? 자, 잘 봐. 쓰니 쓰니 작아져. 쓰니 얍! 오빠, 이것 좀 봐. 내 몸이 작아졌어. 이거 꿈 아니지, 쓰니? 내가 이래봬도 지식나라의 요정이야. 책을 쓰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지 뭐. 아무리 그래도 뭐 너네들이, 그치? 아이, 같이 가, 얘들아. 쓰니, 내 옆에 이상한 게. 아, 원우야, 무서워하지 마. 이건 낙지라는 친구야. 낙지? 낙지는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다니고는 해. 밤에 바다에 물이 차면 새우, 물고기, 그리고 꽃게들을 잡아먹어. 쓰니! 응? 저거 달리기 선수인가 봐. 우와, 시우가 망둥어를 발견했구나. 망둥어? 그게 뭐야, 쓰니? 처음 들어봐. 망둥어는 갯벌에 살고 있는 물고기야. 눈이 볼록 튀어나온 게 특징이지. 이것 좀 봐. 주름이 엄청 많아. 이건 꼬막이라는 조개야. 껍데기가 두꺼운 게 특징인데, 뭐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기르기도 한대. 아, 그렇구나. 갯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 쓴이와 남매. 그나저나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 배고파. 쓴이 나도 배고파.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와서 또 놀자. 어때?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과연 바닷가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쓴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어. 짠!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쓴이,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우리가 잡았던 바지락으로 만든 칼국수야. 자,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 쓴이가 너희들 그 칼국수 떠줄게. 자, 시우 오늘 바지락 해드라 고생 많았어. 맛있는 바지락은 하나. 그리고 우리 원우도 바지락 둘 많이 줬다. 자, 쓴이는 칼국수 많이 안 먹어도 돼. 쓴이는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해. 바지락 이만큼. 쓴이 혼자만 바지락 많이 먹는 거야? 나도 바지락 좋아하는데 쓴이 너무해. 이 바지락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조개야. 지식의 나라엔 없어. 그럼 쓴이 많이 먹어. 바지락에는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너희들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이 엄청 많이 들어있대.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그래, 우리 같이 나눠서 먹자. 그래, 그래. 나 먹어. 쓴이. 직접 잡은 바지락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 그런데 지식의 요정 쓴이 너무 잘 먹는데요. 이 정도면 지식의 요정이 아니라 바지락 칼국수의 요정 아닌가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러게, 나도. 쓴이, 근데 혹시 이거 우리가 다 먹은 거야? 에이, 그럴걸. 아, 근데 우리 옛날이었으면 엄청나게 부자였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엔 돈 대신에 조개를 사용했대. 정말? 그럼, 썩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도 쉽고 보기에도 이뻐서 많이들 들고 다녔대. 지금 동전이 있잖아. 하긴 지금은 그냥 조개 껍데기일 뿐이지. 나 옛날로 돌아갈래. 쓰니 쓰니 어디서 쓰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개구쟁이! 원우는 개구쟁이. 장난 그만 치고 우리 갯벌로 놀러 가자. 가자, 갯벌에. 아, 잠깐만, 난 마무리만 짓고. 그럼 우리끼리 가자. 진짜 간다. 쓴이! 쓴이! 어디서? 쓴이! 칼국수 맛에 푹 빠진 원우. 원우야, 얼른 가야지. 어우, 배부르다. 갯벌은 보고 또 봐도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얘들아, 우리 아까 놀이터에서 놀던 것보다 여기 갯벌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응, 훨씬 재밌어. 이거 봐, 조개도 캐고. 조개 캐는 것도 있지만 갯벌은 우리한테 조개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다고. 뭔데? 홍수가 나면 갯벌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느끼고 물을 안으로 쓸어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물을 많이 흡수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지.
또 집들과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이때 갯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내야지. 안 되겠어. 더러운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걸러주는 거지. 아, 또 있어. 갯벌은 새들이 굶지 않게 해주는 새들의 터전이기도 해. 새들은 갯벌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갯벌에 남겨진 생물들을 먹기도 하거든. 순이, 네? 나 이제 갯벌을 좋아하기로 했어. 아니, 아니, 벌써 좋아. 그런데 갯벌을 좋아할 만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 뭔데? 지금 너희들이 만지고 있는 이 진흙. 이게 사람 피부에 그렇게 좋대. 야! 어? 저기 물이 넘치고 있어! 순이, 저기 갈매기! 어디? 야! 저기 물이 채워지고 있어! 어디? 어?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여기서. 뭐? 조금 있으면 밀물 시간이라 물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거든. 그럼 빨리 나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발이 빠지게 조심. 우와, 석양 엄청 예쁘다. 석양? 응. 그런데 너희들 오늘 갯벌에서 놀면서 어땠어? 갯벌에 대해서 배우니까 점점 재밌어져. 나도. 오늘 하루 정말 재미있었어. 조개도 이렇게 많이 캐고. 우리 다음에도 책 재미있게 써보자. 파이팅! 그래! 너희들 덕분에 순이가 얼른 지식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알겠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훌쩍 지나갔어요. 갯벌은 많은 생물들의 놀이터다. 시우야, 너 오늘 조개 얼마나 잡았어? 많이. 뭐야, 시우가 갯벌에 있는 조개 다 잡았어. 순이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오늘 하루 정말 재미있었어.